저는 진남대학교 극지언어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어 잘하려면 아직 멀어서 발음이나 문장 이상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은 방과 후에 등산로에 가봤습니다. 화요일이라서 사람이 적었지만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인 노래방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브나 에스파가 인기 많아서 저도 그 노래를 자주 선택합니다. 이렇게 참석램이 있어서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밖에 나가면 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돈가스입니다. 여기는 돈가스 가게 중에서 가장 맛있는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도 예쁘고 맛있으니까 애인과 데이트할 때도 꼭 가보세요. 양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서 다 먹어보였습니다. 휴일에 태정에 있는 오와르드에 가봤습니다. 태정에 있으면 꼭 가볼 만한 놀이공원입니다. 이런 놀이기구도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을 소개합니다. 코끼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부를 때 코끼리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콩 가족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호랑이도 볼수 있습니다. 눈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새들이 먹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늘을 쪼이는 것 같아서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안 아프게 먹어서 결국 친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새들이 제 성에 왔습니다. 정말 귀여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